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또 어리석은 자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결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짓는 어떤 지표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지표가 말, 우리의 언어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장에서도 봤고 또 앞으로도 이 언어의 중요성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생각 있죠. 생각, 감정, 느낌, 어떤 태도, 자세, 입장, 관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삶의 체계, 우리의 인격, 또 성품, 우리의 영적 감각,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언어를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내가 과거에 축적한 것의 열매이면서 결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일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과거의 열매이면서 현재의 실상을 말해주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을 비추어 보시면서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여기 발칵 성을 내는, 혹시 발칵 성을 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련한 자는 먼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언제나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 주관적인 편견 또 아집, 고집에 묶여 있어서 이런 사람은 발전의 여지가 없죠. 그죠?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발칵 성을 내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분이 상하면은 즉각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는 모습, 정말 그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기분이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즉흥적으로 화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화를 낼 때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지만 사실은 이 화내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화를 내는데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화내서 내 목적이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5절에 보면은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조언은 충고라고도 할 수 있죠. 귀담아 듣는다. 경청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기쁘게 수용하면서 기꺼이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는 이 전폭적인 수용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더 나가서 16절 끝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여러분 수치 당하는데 참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치는 모욕 아닙니까? 부당한 모욕, 모멸감을 느낄 때 이것까지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감정의 반응을 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말 수치, 모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실까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수치를 당해도 기꺼이 참아낸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에 사람보다 밑에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때 더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죄인들이 그 퍼붓고 있는 모멸, 수치, 막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막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하고 대낮에 벌거벗김을 당하면서 공중에 매달림을 당하는 그런 수치까지도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모욕,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기꺼이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기꺼이 참아내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수치를 기꺼이 참아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결된 해결된 그 체험이 있는 자만이 이런 수치를 기꺼이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진짜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공의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이런 수치를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신 목적에 성실한 사람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뎌내고 기꺼이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우리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보시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여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배경, 컨셉, 설정은 뭐냐면은 이 재판하는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재판하는 법정에서 증인의 지금 증언을 지금 어떤 그 환경으로 설정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재판하는 법정이 어떤 그 건물 안에서 그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하는 법정의 이 내용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법정이 바로 열린 장소입니다. 광장, 시장이라든지 성문 어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그렇죠 녹음기도 없고 뭐 그런 탐지기도 없고 그런 물증을 찾을 수 있는 과학적인 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진실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하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하면서 거짓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몇 번 나옵니까? 네 번 이렇게 거짓, 거짓, 19절 거짓된 혀, 20절 거짓이 있지만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 정직과 거짓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9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증인의 기본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이라는 법정, 완전히 개방된 오픈된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보통 증인이 아니라 어떤 일개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변증하는 그 정도 수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증거가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물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증언이 진실임을 우리는 입증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순간적인 상황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거짓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우리 나라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 하는 것처럼 거짓말도 한 나라의 언어인데 어떤 나라냐? 마귀 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고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모국어를 하고 마귀는 이 모든 거짓말의 아비, 창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거짓말로 넘어뜨렸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말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는 진리시고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혹시 필요하신 분은 메모만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은 한 종류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덟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쉽게 다 동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엄중한 같은 무게의 죄를 같이 나열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막 살인하고 행어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선상에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사실은 제가 아까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다른 이 세 구절 21장 몇 절이었습니까? 아까 8절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5절 그 각각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인데 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더러운 자, 개들, 개 있죠. 개, 도그, 개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세 구절에 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엄하고 무게 있게 다루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할 때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가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주는 말인가 사랑이 동기가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내 언어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기담아 듣고 기꺼이 수치까지도 참아내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느냐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쉽게 발칵 성을 잘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형태는 그 반대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잘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정직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형태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지런함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지런한 사람 얼마든지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근면 성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그것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아까 본 대로 남의 말을 무시하고 화를 쉽게 내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그 형태는 게으름인데 무게, 무질서, 무책임,
무의식,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스리는 이 특권,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죠?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그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간의 종노릇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종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습관, 환경, 무기력, 중독, 권태 그런 것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 좀 잘 살고 못 살고 편리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축복받고 축복을 못 받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결론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여기 길과 생명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고 지혜의 극치이고 지혜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혜의 완성이고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